이렇게 버무리면요 끝이에요. 끝. 정말 간단하죠. 손이 가요, 손이 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로 굉장히 간단한 무절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무절임은요 보통 뭐 이렇게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식초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히 좀 설탕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반 설탕을 쓰지 않고 저만의 이 팁 당을 활용해서 간단하면서도 정말 입맛 돋구는 그런 무절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무가 보면은 여기 밑에 초록색 부분이 있고 위에 하얀색 부분이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단단하고 단맛이 더 강한 거는 이 초록색, 그 다음에 조금 더 수분이 많고 훨씬 더 시원한 맛은 이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제 무절임이나 무생채를 할 때는 이 아랫부분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오독오독 식감도 있고 훨씬 더 단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활용해서 와, 무 한 150g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한 줌 이렇게 딱 잡힐 정도의 느낌. 한 번 그러니까 소량 만들어서 또 이렇게 금방 먹을 용도로 활용할 거니까 많이 또 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껍질 다 도려낼 필요 없이 껍질 다 활용할 거예요. 주사위 모양으로 얇게 슬라이스 할 거예요. 두껍게 하면은 아무래도 뭐 소금에 절여야 된다거나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한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갈 거라서 그냥 순식간에 무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무절임입니다. 딱 그냥 한 입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썰어준 거는 바로 볼에다가 담아줄게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좀 아쉬우니까 당근도 비슷하게 똑같이 썰어줄게요. 그렇지만 무가 주인공이니까 당근은 많이 아니고 약간의 첨가만 하는 정도의 색감 들어가요. 여기에 뭐 파프리카를 넣어도 되고 뭐 또 다양한 채소 뭐 남은 게 있다 뭐 오이 뭐 이런 거 고추 이거 다 같이 조금씩 이제 접목을 시켜도 되는데 정말 그냥 무만 심플하게 그냥 절여서 간단한 밑반찬 간단한 곁들임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먼저 소금은 그냥 약간 소금 기호에 맞게끔 소금 넣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식초의 그 새콤한 맛이 더 강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짠맛을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입맛을 돋구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식초 넣어줄게요. 4분의 1컵 넣을게요. 4분의 1컵 식초. 막 절임이라고 해가지고 또 막 많이 막 아예 다 잠기게 해버리면 또 그것 또한 절임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피클처럼 이제 장아찌처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또 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축이는 정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딱 적당히 알맞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은 설탕, 뭐 올리고당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저만의 팁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바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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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 요새는 메이플 시럽이 뭐 흔하게 마트에도 다 일반 마트에도 다 팔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메이플 시럽은요 이제 순당이에요. 정말 천연당인데 사탕, 단풍나무의 수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이 천연당을 활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플 시럽 자체에도 이 향이 있어요. 그래서 핫케이크랑도 잘 어울리게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무절임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이거를 꼭 서양 요리, 서양풍에만 먹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설탕 대신에 한번 절임에 활용해보세요. 훨씬 더 달콤함과 그리고 아삭함은 유지해주면서 건강한 천연당으로 훨씬 또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식초랑 동양으로 같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버무립니다. 바로 먹어도 전혀 뭐 쓰거나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먹어도 되고, 이거를 냉장고에 옮겨서 그때그때 나만의 그냥 곁들인 반찬으로 꺼내서 활용하기 좋아요. 이렇게 버무리면요 끝이에요. 끝. 정말 간단하죠. 뭐 할 게 없네 이거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그냥 버무리자마자 먹는 건데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이게 단맛이 완전 대놓고 단맛 이런 게 아니고 은은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라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더 느껴져요.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삭아삭. 이렇게 바로 먹으면 아삭아삭 새콤달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먹으면 조금 더 이제 수분이 나오면서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유통기한을 뭐 정해놓고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만든 즉시 점점 즐겨 먹기에 굉장히 좋은 무절임입니다. 무절임을 할 때는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을 활용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